해 사라졌는데?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닌가? 우와. 헤매다가 멋진 장소를 발견한 거군. 근데 이거 말이지, 멋진 장소를 찾다가 호랑이 무리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잖아. 호랑이는 무리지어 다니지 않아, 바보야. 말이 그렇다는 거지. 뭐라고 할까? 내가 어렸을 때 매년 할아버지가 별을 보여주러 데려가 주셨는데. 그래? 우리가 살던 도시 근교에도 좋은 언덕이 있었어. 매년 그곳이었지. 동이 틀 때까지 별을 보곤 했어. 뭐 별을 본건 보통 나지만 할아버지께선 망원경을 들고 오셨고 그렇겠지. 근데 그 뭐냐, 엄마는 내가 밤늦게까지 안 자는 걸 싫어했어. 그래서 할아버지는 우리가 캠핑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고 망원경은 차 안에 숨겼지. 거기까진 좋은데 아침이 돼서 돌아간 다음에는 문제가, 잠을 푹잔 것처럼 행동해야 되거든. 결론, 그때부터 내 카페인 중독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야. 엉망이네. 그러네. 그런데 안타까운 이야기야.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을 잃어버리고 떠올릴 수 없다니. 이렇듯 아름다운 기억이 얼마나 더 많을지 혹시 알아? 자, 말 나온 김에 매 순간 그 순간을 즐기자고, 응? 아, 응. 분명히 호랑이 가족이 여기 살고 있을 거라고 말했지. 리버다. 안녕. 잠깐만, 가지마. 난 존이라고 해. 이름이 뭐야? 거기 내 자리야. 자리? 아, 미안. 여길 전부 내 땅으로 할 생각은 없으니까. 같이 볼래? 별 보러 온 거야? 너도 역시? 저런 빛이 정말로 많다는 거 알았어? 응. 아, 그래? 나도 알아. 여기가 네 자리라고 했지? 응? 축제 동안만. 사람들 모인 곳을 별로 안 좋아해? 나도 안 좋아하지만. 저기, 아직 네 이름 안 알려줬는데, 말안할 거야. 모두들 내 이름 놀리는 걸. 왜? 내 이름 들으면 씻고 싶어진대. 아, 그럼 됐어. 야, 그래도 존보다는 낫겠지.
봐, 세상 어딜 가도 거의 전부 이름이 존이잖아. 인도에서도? 그럴 거야. 그럼 안 돼? 응?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면 안 돼? 아니, 재미없잖아. 그러니까, 모두가 이름이 똑같으면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어. 난 괜찮아. 한 번 정도라면 모두가 같은 이름을 가지는 것도. 저 하늘의 별빛 같은 거야. 여기서 보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아름다움이 덜하진 않잖아. 아, 그렇지? 하늘에는 저렇게 별이 가득하다고 생각해? 우리 아빠는 저게 엄청나게 큰 가스 덩어리가 타고 있는 거랬어. 아, 그건 적당히 말을 만든 걸 거야. 왜 아빠가 나한테 거짓말하는데? 자, 생각해봐. 그건 어른들의 말이잖아. 항상 적당히 말을 만든다고. 산타 할아버지, 부활절 토끼, 캥거루, 그런 것들. 너 별로 부활절 토끼를 그려본 적 있어? 별자리처럼? 응. 다른 건 해봤지만 토끼는 한 번도 안 해봤네. 한번 해볼래? 응. 제일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들자. 누가 먼저 만들어내는지 내기다. 어디? 하늘에. 그러니까 하늘 어디? 크게 봐. 어? 다른 것보다 훨씬 커. 모르겠는데. 잠깐. 잠깐만. 찾았다. 뭐가 보이는지 말해줘. 저거 맞지? 큰 귀 두 개랑 머리. 또? 그리고 저기가 다리 두 개. 응? 또? 그리고 저기에 저 달. 다리 통통한 토끼 배야. 가입 감사합니다. 저 그럼 넌 저게 사실은 뭐라고 생각해? 그러니까 별들 말이야. 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만 그 항상 저건 등대라고 생각했어. 수십억 개의 등대들이 하늘 저편에 있는 거야. 아, 거긴 정말 시끌시끌하겠네. 아니야. 거기에서도 등대들을 다 볼 수 있어.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고 싶어 해. 하지만 할 수 없어. 너무 멀어서 서로 말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빛을 멀리멀리 보내려는 것뿐이야. 그게 저 별들이야. 다른 등대들에게 빛을 보내고 나에게도 보내. 왜 너한테? 왜냐면 언젠간 저 등대들이랑 친구가 될 거니까.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어? 아, 이거 내가 두더지 잡기에서 탄 거야. 너도 해봤어? 응. 그치만 난 너무 둔해서. 상은 뭐 받았어? 난 뭔가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. 이상하게 생긴 오리, 아니면 비버거나. 만져봐도 돼? 이상하게 생겼네. 나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. 조니! 아, 엄마다! 자, 여기.
그거 가져, 내 거야. 내 거? 응, 난 다른 걸 탈 수 있으니까.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난 두더지 잡기 1인자니까. 내년에도 여기 올 거야? 응, 너도? 응. 같은 곳, 같은 때. 응. 쿵쿵. 까먹거나 여길 못 찾으면 어떡하지? 그럼 달에서 만나면 되잖아, 바보. 토끼 배꼽에서. 조니! 가요! 아참, 가방 깜빡했네. 너 둔하다고 했지? 도움이 될 거야. 가입 감사합니다. 정말로 헤어지면? 잠깐, 혹시 이게 다음 이야기를 모른다고 하지 말아줘. 이건 꽤나 감명 깊은 어린 시절 꿈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네. 어떤 여자애가 나타나서 이걸 눈물바다의 드라마로 바꿀 거라고 알아챘어야 했는데 이제 조니를 달로 보내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아. 잠깐, 진짜로 할 생각은 아니겠지? 진짜야? 이건 우리 일이야, 닐.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. 잠깐, 에바, 무슨... 에바... 여기 있는 거 알아. 모두 네 잘못이야. 너 때문에 하는 거라고, 이 인공생성 개자식아. 돌아서! 닐. 네가 뭘 하려는진 알고 있어. 그건 나도 알아. 그러셔?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너도 알고 있다는 건 물론 나도. 닐, 우리 계약은 조니를 달로 보내주는 거야.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조니가 그러고 싶어하는 거잖아. 하지만 그 수단이 네 모양을 없애는 거라면 그게 무슨 의미야? 애초에 조니가 달러 가고 싶어하는 것도 전부 다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잖아. 알아.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구속된 계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쌍놈의 개야! 난 조니를 더 안타깝게 하려고 일을 맡은 게 아니야, 에바! 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 이 망할 영감이 행복하게 죽게 하고 싶어서 일을 맡은 거야. 나도야. 나도 이 일은 마음에 들어.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구속된 걸 정면으로 어기면 법정에 불려가야 돼. 우린 변호하겠지. 조니는 달에 가지 않는 편이 더 행복하다고. 조니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의 다른 삶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거야, 닐. 우린 신이 아니잖아. 우리 일은 조니가 계약한 내용이야. 다만 우린 그가 바라는 게 정말로 뭔지 그보다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거지. 닐, 난 리버를 믿기 때문에 없애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. 지금 말하는 위험 감수가 뭐야? 리버를 없애려고 하고 있잖아. 그리고 모든 걸 성공시킬 거야. 모든 걸 어떻게 성공시켜? 시간이 얼마 없어. 날 믿어줘. 날 등대 위에 쓰는 사람을 믿으라고? 너 방금 젠장, 광원 정보가 네 권력을 마구 쓴다고 해서 날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은 없어, 에바. 부비트래? 에바 진심이야? 그냥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뿐이야. 이야, 말해주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.
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? 아, 나. 으악! 지금 던지고 있는 거 꽤 비싼 거라고. 제발, 내가 끝날 때까지 거기서 가만히 있어줘. 흥, 꺼져. 아, 이거 지나갈 수가 없는데. 에바, 내가 여길 나가서 그냥 선을 뽑을 수도 있어. 조니의 기억을 이 모양 이꼴로 두고 싶어? 제발 포기해줘.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. 또냐? 안 그럴 거면 강당 끝으로 와. 너 꽤나 나한테 그냥 장난뿐인 거야, 에바? 맙소사 그냥 좀비 에바가 아니야. 맙소사 가, 가까이 오지면 쏠 거야. 그런데 이거 꽤 재밌는걸? 계속 반복되고 있어. 아, 이건. 이건 뭐. 똑같은 길 반복인데? 에바? 무슨 일이야? 에바! 또? 수십억 개의 등대들이 하늘 저편에 있는 거야. 이젠 모든 게 엉망이군. 뭔지 말해줘. 항상 별들을 등대라고 생각했어. 뭔... 애 어디 갔지? 완성됐어, 리버.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.
난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 속에 있는 언제나 똑같은 꼬마로 남고 싶지 않아. 어떻게 다른데? 책임감인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엔. 리버양의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. 안 내키는군요. 왜 그러시죠? 뭐야? 안녕? 잠깐만, 가지 마. 잠깐만. 자리? 아, 미안. 여길 전부 내 땅으로 할 생각은 없으니까. 난 존이라고 해. 이름이 뭐야? 난 존이라고 해. 봐, 오래된 얘기잖아. 언제인지를 몰라, 존이. 여보세요? 닐? 모피어스? 뭐? 에바인 게 당연하잖아, 멍청아. 뭐, 여기 있는 건 우리 둘뿐이니까. 에바, 뭘 하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둬. 조니가 뭘 원하는지 우리도 모르지만 조니가 뭘 원하지 않는지 알잖아. 그리고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야. 이미 끝났어, 닐. 나오는 게 어때, 닐?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? 진정해. 잠깐 다른 데로 보내려는 것 뿐이야. 뭐랄까, 내게 올리브를 먹이기 위해 기능을 마비시킨 건 그렇다 쳐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. 미안해. 하지만 네가 기억을 계속해서 초기화시키면 어떻게도 되지 않아. 지금 당장은 이것만이 유일한 해법이야. 제발 날 믿어줘. 제발 진정하고 여기서 기다려줘. 그럼 당장 기폭제를 터트리지 그래? 어디 가려고? 필요한 게 하나 남았어. 뭔 얘기는? 문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. 닐, 이 멜로드라마가 그렇게 중요해? 왜 그렇게 열심히 인 거야, 이 일에? 잊어줘. 시간이 없어. 야, 다 잘 될 거야. 돌아서. 알았어. 알았어. 야, 너 뭐? 쉿. 어흠. 안녕?